되게 오래전부터 소망해 오던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.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, 제가 어릴 때 수영을 좀 했었거든요. 했었는데 그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우주를 보는 느낌은 어떨까, 이런 이제 궁금증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, 또 옆에 제 트레이너님이시죠. 저희 트레이너님이 그 UDT 출신이시고, 또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도 갖고 계셔가지고, 트레이너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또 저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벚꽃 핀 봄날에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1부를 갈 겁니다. 아, 혹시 수영을 해서 그런지. 아, 네,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고 신세계야 완전. 아,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돼? 킥 하는 거? 이렇게 발차기 하는 킥.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한 두세 번 정도 더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다행히 물을 안 무서워하니까. 정말 태어나서 첫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사실. 일단은 평가를 해주면, 네, 처음 한 거 치고 일단 숨 쉬는 거를 너무 잘했고, 네, 그리고 처음에 몸 가누는 거를 되게 빨리 감잡았어.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. 너무 즐거웠고, 이제 매주 배우기로 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에 보고
길 가다가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죠? 짠! 오랜만이야. 밥을 잘 먹고 숙소에 가고 있습니다. 비가 오네요. 아, 내일은 날씨가 좀 좋겠다. 제주도에서 이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공기통이랑 PC 자켓이랑 다 준비했고요. 아, 오늘 일단 공기통 3개를 쓸 예정인데 추우면 2통만 쓰고 빨리 숙소로 가서 쉴 겁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속은 좀 춥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잘 구경하고 올라왔습니다.
오늘로 이제 제주도 다이빙을 잘 끝냈습니다. 아,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 충성부력도 좀 잘 잡는 것 같고, 아, 이제 다이빙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서 안전하게 즐겁게 이제 앞으로 다이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